2022년 첫 해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밝은 새해를 보면서 올 한해 조금 더 나아지길 기원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간절함 때문일까? 해맞이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불안불안한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민이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깨물든 수평선 위로 이글거리는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광객들은 새해 첫 일출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해가 뜨는 거를 오늘 처음 보러 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기뻤고요.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2022년에는 그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모두 다 힘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백사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해변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계도 요원들이 나와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벌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하신 분들도 꼭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곳곳에서 거리두기가 실종되면서 불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희도 여기 떨어져서 앉아 있었어요. 네,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출을 보고 돌아가는 길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새해 일출을 보러 온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해수욕장 주변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올해도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이 안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뭐 지금 꽉 매여가지고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는데 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에선 437만 대의 차량이 이동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4시간 20분이 소요되는 등 강원도 고속도로는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